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집장만 플래너 집산나 TV입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 ENC에서 지은 더샵 아르떼 인천 주안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철역은 인천 2호선 석바이시장역 정말 가까이 있어요. 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연 친화적 단지여서 커뮤니티 시설이나 각종 시설들 너무 잘돼 있고요. 한번 사진으로 쭉쭉쭉쭉 한번 보시고요. 여기 지금 1146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지금 700세대가, 약 700세대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세대 오픈했고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요,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59타입 중에서 59A타입 모델하우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함께 집을 보러 가보도록 하시고요. 분양가 이 영상 끝나면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보러 가시죠. 네, 59타입 모델하우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제 대부분이 유상 옵션으로 네, 계약 시에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유상 옵션 다 들어간 거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입니다. 네, 전실 공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우측 보시면은 네, 키큰 신발장이 총 4칸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띄움 시공돼 있어서 신발 보관하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신발 보관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좌측 보시면 전신 거울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이 간단한 버튼이 아니고요. 다기능 일괄 소등 버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알림이라든가 시간, 날씨 이런 각종 정보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도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불투명 유리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도 굉장히 좋고요. 네,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힘을 주시면 이렇게 네, 굉장히 잘 열고 닫고 반자동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제 59타입 가장 작은 타입인데요. 네, 경제적인 거 선호하시는 분들 2인 혹은 신혼부부 여러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고 인기가 많은 타입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공간이 주방 공간과 네, 거실 공간 따로 충분히 나눠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거실 층고는 총 2.5m고요.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중앙등이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 보시면요. 삼성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TV 아터 부분 보시면 대리석 느낌 나는 장독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은 쇼파 아터 부분이고요. 네, 쇼파 아터 부분도 4에서 6인용 쇼파 정도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59 타입의 거실치고는 상당히 크게 잘 나온 걸로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요. 이렇게 스위치 컨트롤러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편 보시면 스마트 월패드 설치되어 있어서 네, 다양하게 편하게 집에서 각종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공간 볼게요. 주방 공간도 59 타입에서 엄청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네, 기본적인 기역자형 주방에 보조 주방 공간도 있고요. 네, 식탁 놓는 공간도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4인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피 머신이나 이런 것도 놓을 수 있는 또 보조 싱크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전동형 상부장입니다. 자동으로 열려요, 이렇게. 좋죠? 네, 그래서 편하게 수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냉장고는 빌트인 방식으로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여기다가 딱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납 공간도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딱 광파 오븐렌지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들어가 있고요. 네, 기역자형 주방으로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좌측부터 설명해 드리면 여기 인덕션 3구 여기도 이렇게 넣는 자리 있고 아일랜드 후드식으로 후드도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동형 상부장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열리고요. 네. 여기도 열리고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주방 환기창도 네, 크게 나갈 예정,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사각 대형 싱크볼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음식물 쓰레기도 집 안에서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게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음식물 쓰레기 전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식기 세척기도 놓으실 수 있는, 있을 만한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은 딱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일러도 여기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거실과 주방이죠. 네, 세련된 느낌으로 인테리어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안쪽에 안방 보도록 할게요. 안방은 딱 침실로 사용하시기 좋은 사이즈로 나와 있어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안방 욕실 들어가 있는데요. 안방 욕실 작게 안 들어갔죠? 네, 크게 잘 들어갔습니다. 샤워 부스 별도로 있고요. 거울 수납장 대형 제품, 그리고 전차에 선반이 있어서 세면도 놓으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 세면대, 양변기 모두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도 크게 나 있어서 채광 걱정도 없는 침실로 사용하시면 딱 좋은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 보시면요. 네, 두 번째 방은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기 딱 좋은 방입니다. 네, 이렇게 책상 놓고 침대 놓으실 만한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쪽에는 이제 비상 대피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네, 공간은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여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이쪽. 이 55, 59타입이 굉장히 경제적인 타입이에요. 방 3개, 욕실 2개가 나오면서 네, 방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잘 나오기 때문에요. 네, 3인 가족 이상도, 4인 가족도 지내실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네, 보입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이렇게 보셔야겠죠. 세 번째 방도 사이즈 보시면은 네,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기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다음 옆쪽에 이제 붙박이 짜실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책상 놓고 침대 놓으실 만한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창까지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입니다. 네, 메인 욕실 보시면요. 메인 욕실은 욕조가 설치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샤워기, 거울 수납장, 그다음 전차에 선반이 있어서 네, 세면도구 놓으시기 편리하실 것 같고 세면대 양변기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천 주안동의 포스코 더샵 아르떼 59A 타입 네, 같이 봤습니다. 네, 오늘 보신 포스코 ENC 더샵 아르떼 인천 주안 어떠셨나요? 집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지어져 있어서 공간이 매우 잘 빠진 집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 옆도 가깝고요. 단지가 무엇보다 굉장히 잘 지어져 있어서 살기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집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집사나TV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집사나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집, 예쁜 집, 저렴한 집은 집산나에 문의하세요. 안녕.